늙지 않는 피부결, 피부 나이를 하루하루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나이는 먹었지만 오히려 피부 나이는 어려졌다. 나 피부 속부터 진짜 뿜뿜하다라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죠.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 데일리 항산화템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라서 이거 괜찮긴 하거든요. 피부가 늙지 않게끔 방지도 시켜주거든요. 조금은 사용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면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뷰티 토크 겸 꿀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만한 늙지 않는 피부결, 늙지 않는 방법, 피부 나이를 하루하루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단순히 제품 추천, 이거 써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비밀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쓴 지 그닥 오래되지 않았는데 피부 나이가 어려졌어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몇 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에 가서 그 피부 연구소에서 피부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피부가 나왔거든요. 좀 충격이긴 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흘러서 20대 후반이죠. 얼마 전에 이제 피부과에 방문을 해가지고 피부 나이를 체크를 했는데 20대 중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피부 나이가 어려졌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돼서 이걸 영상으로 소개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는 먹었지만 오히려 피부 나이는 어려졌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나이는 먹을 수 있지만 피부 나이만큼은 정말 하루하루 어려지게 컨디션 체크, 컨디션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을수록 화장품이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수면 부족이고 먹는 거를 잘 못 챙겨 먹을 때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 거 아세요?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전 얼마 전에 VNA 제품을 쓰면서 알게 됐거든요. 활성산소의 산을 억제시켜주고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반대의 성분, 핵심 성분이 바로 항산화예요. 약간 산화되는 거를 멈춰주고 늦춰주고 지연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하는 게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챙겨 먹고 이모들이 그렇게 항산화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노화를 조금 방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맞습니다.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산화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우리 몸이 늙는 이 산화의 과정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먹는 항산화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먹는 식습관도 많이 고치려고 하고 겉에서 막아주는 항산화 화장품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영양제는 마그네슘, 아연, 구리, 오메가3 이런 것들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영양제는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메가3나 마그네슘은 꼭 필수로 먹어야 되고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 그 단품으로 파는 영양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쪽으로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바르는 항산화의 성분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페룰산, 그리고 폴리페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 그 배국주사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 항산화의 라인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화장품들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애들은 많이 보이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은 아직까지 뭔가 많이 보이는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 재밌는 거는 그 연예인들 배국주사 알죠? 그 배국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란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진짜 피부 속부터 진짜 뿜뿜하다라는 그 글루타치온이란 성분인데 저도 아직까지 맞아보지 않아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도 있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비타민 A 성분은 레티놀이라고 그 세포의 재생주기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레티놀 쓰면 피부의 각질이
유연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완전 좋아진다고. 대신 주의사항은 비타민C랑 같이 못 써요. 신기하지 않아요? 비타민C랑 A랑 똑같은 항산화인데 두 개를 같이 못 쓴다니.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죠. 아무튼 두 개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줘야 되고요. 비타민C는 우리가 미백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필수 성분인데 대신 열과 빛에 약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유도체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순수 비타민은 20% 함량을 또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비타민C랑 비타민E랑 궁합이 또 잘 맞아요. 두 개를 합쳐주면 성분이 진짜 찰떡으로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찐 항산화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랑 E랑 같이 있는 제품 써보세요. 그러면 진짜 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구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떤 몰랑이 분들은 그래서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용으로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하나씩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 데일리 항산화템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이니스프리 블랙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5개 공병을 보여드리고 나서도 제가 2개 공병을 또 냈고 지금 2개를 또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어떤 분한테 추천하냐? 초보자분들. 항산화가 어려운 10대 분들부터 30대, 40대까지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템으로 추천을 한다면 이니스프리 블랙티. 요게 가장 정말 휘뚜루 마뚜루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베이직템으로 추천을 하고요. 안에 뭐 비타민C, 비타민E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안에 블랙티잖아요. 이 홍차 성분이 항산화랑 관련이 있거든요. 베이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랙티 추천을 합니다. 탄력, 노화, 컨디션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두루두루 케어하기도 괜찮고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라서 이거 괜찮긴 하거든요. 써보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달라진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는 VNA인데 제가 한 10월쯤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도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 활성산소를 알게 된 첫 시작도 VNA 때문에 알게 됐어요. VNA 제품 쓰다 보니까 활성산소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된 걸 보게 돼서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고 뜯어보다가 이게 항산화랑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VNA가 기본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부터 약간 중급자분들이 데일리템으로 쓰기 좋은 거는 요 VNA. 요것도 아침, 저녁 쓰기에 둘 다 괜찮아서 요것도 그냥 멀티템으로 추천을 하고요. 토너, 앰플, 크림 다 찐이긴 한데 뭘 제일 잘 썼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크림 진짜 잘 썼거든요. 크림 진짜 잘 썼고 앰플도 무난하긴 했었고 토너도 무난하긴 했어가지고 그냥 진짜 약간 중급자까지는 요거 VNA도 괜찮아요. 앞에 블랙티랑 조금 더 가벼운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의외로 VNA가 조금 더 가볍거든요. 좀 수부지도 괜찮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에도 괜찮아서 VNA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비타민 A에 있는 레티놀 성분이랑 비타민 C의 그 미백 성분이랑 같이 못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합성을 해버린 브랜드가 있어요. 요거는 프리메라거든요.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인데 이건 제가 올리브영에서 원래 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고 요거는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레티놀이랑 비타민 C랑은 원래 같이 쓰면 안 돼요. 둘 다 약간 그 고기능성이라서 부딪힐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았던 그 사용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프리메라에서 합쳐줘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부터 그냥 중급자 그리고 약간 고관여자이신 분들까지도 추천을 하는 게 프리메라. 레티놀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도 활성화시켜주고 안에 비타민C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케어도 해주니까 피부가 늙지 않게끔 방지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세럼 제형이라서 피부 속에 흡수되는 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레티놀 함량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 레티놀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보다 나는 배합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비타티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포커싱에 맞춰진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완전 비타민C 제품을 추천해 보자면 이거거든요. 아이오페의 더 비타민C23이랑 비타민C30 안에 순수 비타민C가 2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여성이라면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수 비타민C가 20% 함량이 넘어가면 피부가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항산화에 찐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약간 2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리지만 20대 초반 분들이라면 조금은 사용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빠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첫 단계에 두드리면 약간 끈적여요. 그래서 문질러 주듯이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잘 쓰는 거는 이거는 스킨 스티컬즈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너무 고가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건 이제 라이브 가끔 할인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비타민C랑 비타민E랑 합성이 되어 있거든요. 찐 항산화를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20대 후반, 3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잘 맞는다라는 거. 근데 20대 초반 분들이 쓰기에는 아직 조금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나 연령대를 체크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써보면 진짜 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와 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이 먹을수록 효과를 많이 볼 것 같고 스킨 스티컬즈는 TMI를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그 피부과에 입점을 하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가 라인이지만 진짜 찐이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지금은 제가 다 써가지고 재주문을 한 제품이 있는데 아이오페 스템3 앰플이 있거든요. 그 앰플은 제가 예전에도 구매해서 쓴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제가 구매를 하거든요. 그것도 안에 이제 찐 항산화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데일리지만 조금 효과 좋은 제품, 접근성이 쉬운 제품을 찾으신다면 아이오페 라인도 괜찮기 때문에 아이오페에서도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은 정말 피부가 늙지 않을 수 있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성분들, 영양제, 먹는 것들까지도 소개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추천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들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매일매일 어려지는 피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